여기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인가요? 39절까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참 중요하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26살 때 교회를 갔는데 여전히 목말라.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요, 담임 목사님한테 하루 목사님 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이 수요일인데 한 3박 4일은 얘기해야 될 거야. 예? 아니 하나님 얘기하는데 3박 4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사실 엉뚱하게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 귀한 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성도가 덜 헤매요, 덜 헤매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제가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삼위일체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 안 하면 에이 이 교회, 그 세상의 교회는 안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은 성령님이에요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야 성부와 성령이 구별되시고 성자와 성령이 구별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소개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과연 드디어 성령을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성령님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요 주님이요 그때 성령이 얘기하시는데 목마르거든 오라 이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기 전에 목마르거든 오라 이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양털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보면은 많이 목말라요. 그리고요, 그 세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병벌린 사람이 너무 많아. 성령님은 악한 영들의 접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영에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악한 영에 미혹돼서 죄를 범하기 쉬워요. 죄를 범하면 있잖아요. 한 가지 나타나는 점이 뭐냐면 죄는요 귀신을 부르고요. 죄는 병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죄는 귀신과 연관되어 있고 죄는 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정확히 알아야 누구신가 알아야 목마르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시원치, 교회를 다녀도 씩씩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유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자, 계속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자, 여기서요 생수의 강 할 때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생수는 성령이고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을 말해요. 생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대요. 그 물이 바로 이 생수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이고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을 말해요. 자, 그 배에서 있는데 38절에 이 그 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야 여기 여기서 충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이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 배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유대인들이 잘 쓰는 용법이에요. 마음을 배라고 표현해요. 배라고. 자,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래요. 누가요? 믿는 자가.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넘쳐난다 이거예요. 넘쳐나야 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신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무실까봐, 조실까봐, 그런 분들 계실까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알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사단 입장에서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타켓이에요, 타켓. 이 목사님을 무너뜨리면은, 아, 이게 재밌단 말이야. 이 목사님을 무너뜨려야, 똑같아요. 저 같은 목사도 무너뜨려야 이게 사단의 역사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나 저나 사단의 타켓이에요, 타켓. 이 특히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이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성령님을 미치도록 부르다 보니까 제 오른손에 성령의 능력인 불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불이 임했는데 처음이랑 달리 점점 이 불의 강도가 세지고, 어떨 때는요, 한 번은 저 거제도로 갔는데 이분이 일본에 누나가 있는데 이 남동생이 맨날 술을 먹고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본에 있는 누나가 저한테 정말 동생을 살려달라. 그래서 하루는 가서 기도해주고 또 가고, 여러분, 거제도가 가깝지 않잖아요, 그죠? 갔다 오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 번째 갔을 때 하루를 갔는데, 이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안수를 하는데요.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제 손이요, 불똥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3시간째 기도하고 있네? 왜요? 붙들고 계시니까 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몇 개월을 술을 안 드셨어요. 알고 죽었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냐면은, 돌아서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보여준 건데, 그 뒤에 또 중독.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한 번은, 천안에 계신 분인데요. 여동생은 용인에 살고, 이 언니가 천안에 사는데, 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누나가요, 저희 언니가, 잠을 거의 못 자요, 목사님. 그래서 한번 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님, 그냥 인생을 놓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인생을 하직하기 직전에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해결이 안 되면 이분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불이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또는 생각이 많거나 불면증이 있잖아요. 딱 되면요,
제 손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더러운 악몽이 들어가요. 근데 몇 차례 기도해 주다가 제가 머리 쪽에 문제인가 하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안수하는데 왼쪽 축두엽 있잖아요. 왼쪽 옆머리요. 옆머리 왼쪽 귀 위에 뇌 쪽에다가 왼쪽 뇌에 머리를 머리에 안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엄청난 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부님 왼쪽 머리를 지금 굉장히 뜨거우시다니까 어떻게 알았네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 목사님 제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쪽 뇌에 이쪽 뇌에 이 여기를 이렇게 저는 모르지만 초음파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뭘 찍는데 이게 그 정상은 녹색으로 나와야 잠을 잘 잔대요. 근데 이분은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이게 녹색이 나와야 되는데 녹색은 잠을 잘 자는 거, 빨간색은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이쪽 뇌가 잠이랑 상관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뭐 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우신지. 그러고 나서 다음에 진료를 받고 왔는데 폰으로요 병원에서 받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뇌 사진이 이게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채 못 자는 사람이 서너 시간을 자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지금 잘 살아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면 성령을 알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그 성도님이 앞으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저는 굉장한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주님과 두 분이 갈 수 있어요. 죽을 꿈에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누구는요, 그런 거 한 번 경험도 못 해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한 영혼을 죽기 직전에 끄집어낸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내 아들이거나 딸이어봐, 그죠? 내 사이여봐. 그런 복이 어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정확히 알아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쓰게 되면요. 내 주변에 악귀한테 잡힌 영혼들이 하나든 둘이든 돌아오겠다. 이거는 뭐,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한 번 천주교인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귀신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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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푹! 이 귀신이 나가면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알아도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 있잖아요. 혹시가 이게 지금 간다 그러는데 꼭 쉬워하는 것 같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장난하는 것 같아. 제가 너 안 나갔지? 했더니 뭐라 좋아해요? 누운 그 성도 그 천주교인 안에 있는 귀신이요.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머리를요 제 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제가요 소름 반 충격.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알아도 지금 있잖아요. 더러 이렇게 귀신 축사하는 그런 지대가 많잖아요. 쇼하는, 그러니까 나간 척 하는 축사 현장이 많다는 거예요. 푹푹 쓰러지죠? 나갈 것 같죠? 쇼가 많다. 반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면증 환자를 살리는 문제든 또 있잖아요. 그런 교묘하게 속이는 귀신의 역사를 잡아내든 성령을 정확히 알아야 한 영혼을 제대로 건지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성령을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성령을. 자.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를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하나십니다. 하나. 자, 우리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백성이. 우리 3장 21절.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나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볼까요?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성자도 성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구별되신다. 인격이 다르시죠?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누구죠? 너 예수, 나의 아들 예수, 내 사랑하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성부가 너를 성자를 기뻐하노라 하시냐. 그러잖아요. 복습경 제가 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 구별되신다.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오늘 소제목 두 번째 선인님은 누구신가? 진리의 영이시다. 네, 진리 참되시다. 참된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네, 거짓이 없다. 참된 영이시다. 우리 14장 17절이요. 같이 읽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가 누굴까요? 그가 보혜사 직접 또 다른 보혜사.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거짓이 없대. 거짓을 품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자,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두 번째 소제목 진리의 영이시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여러분께 알리시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참 자체다. 거짓이 없는 자체다.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이요. 4절에서 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이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참 거짓이 없는 존재시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참된 신이시다. 오늘 소제목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제목 세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의 영이시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 318페이지. 네, 찾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34장 9절. 같이 읽을까? 시작. 모세가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니. 모세가 안수를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다. 예, 지혜의 영이시다.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또 다른 보혜사시다. 또 다른 보혜사시다. 또는 또 다른 상담자다. 돕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시다. 돕는 자다. 또는 상담자다. 14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자,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요? 예수님이 저기 있죠? 두 번째 돕는 자는 성령, 또 다른 돕는 자, 상담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은 제2의 보혜사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받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자,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너에게, 나를 따르는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나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나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나 예수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 상담자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88페이지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사도 요한이 쓴 건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죄와 싸워야 되겠죠? 죄와 싸워야 된다. 만일 누가, 만일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온 그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뭐죠? 보혜사입니다. 똑같은 보혜사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 대원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사전에 보면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돕는 자로 오신 게 맞아요. 두 번째는 성령이 두 번째 돕는 자, 상담자로 오셨다. 자, 그게 있잖아요. 이 돕는다는 게 참 있잖아요. 성도든 목회자든 성령께서 은사로 쓰시게 되면 정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정확히 알면 그분이 이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돕고 그 성도를 써서 또 다른 성도를 세우고 이 목사를 들어서 또 다른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고 성도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면서, 제가 저희 막내가, 제가 애가 되신데,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가. 어릴 때요, 어릴 때. 이 잠을 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밥바닥에 누웠다 그러면, 밤에 이 발가락 두 개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이 성령님과의 깊은 연합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유, 동상 걸렸나? 왜 이렇게 분질러? 피부병인가? 왜 이렇게 분질러?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 불이 임하고 나서, 야, 이게 지금 조금 의심스럽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잘 때, 제가 저희 막내 배에다가요, 손을 딱 얹었어요. 저로부터 돕는자가 맞으세요. 돕는자가 성령님과 깊은 연합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을 깊이 알아야 그분이 저를 돕고 제가 또 누구를 돕는데 제가 그분과 연합이 깊이 안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저를 도울 수 없고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없고 저희 막내 아들까지 배에다 안수를 딱 했는데요.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뭔가가. 그때가 새벽 3시쯤 됐는데, 저희 아들은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취했어요, 잠에. 근데요, 우리 막내 아들, 아니, 뭔가가, 하더니, 오른발이, 이제 누워있는데, 오른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직으로 딱 섰어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섰는데요. 그러기를 몇 번, 또 쿵 떨어지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막내들 배에, 뚝 떨어지더니, 그렇게 여러 번을 하더니요, 마지막에는요, 그런 일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막내 발끝에서 장난치던 게 악령이었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연합이 들어가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그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봤는데요. 2장 1절을 자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 소제목 다섯 번째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다. 우리 성령은 누구신가?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기름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다. 자 오늘 마지막 소제목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이요.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 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너희를 권한대요. 그럼 사도 바울의 글이니까요. 성령의 사랑은 뭘 뜻할까요? 성령께서 너희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기니 알고 있어요. 기니.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그냥 있잖아요. 편지상에 그냥 이런 거야라고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긴밀하게 만져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달라 이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문을 한두 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잠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고 기도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이제 그 동체가 그 저는 일반 목회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했던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전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28절 있잖아요 18절 초반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이 축사 있잖아요 이 악귀 쫓아내고 이 병 고치는 생각하면서 참 아이러니한데 알코올 중독자를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기도할 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를 기도하면 귀신이에요 귀신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주사하잖아요 주사 제가 그 축사하면서 술 한 방울도 귀신을 부르는 걸 알았어요. 술 한 방울도 귀신을 부른다. 술 한 방울도 귀신의 충만을 구할 수 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한 방울 먹기를 원해요. 한 방울. 입에 대기를 원해요. 입에 대면요, 살짝 아시죠? 살짝이 반잔되고, 반잔이 한잔되고, 한잔이 두잔되고, 세잔되고, 한병되고.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이 술 잔뜩 취하지 말라 여기지만 제가 축사하면서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면서 제가 안 게 뭐냐면 술 한 방울도 사단은 좋아한다 자기가 부리는 타락한 영을 집어넣기 딱 좋거든 그래서 제가 이 축사하면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한마디로 술이 악령이랑 연결된 걸 제가 봤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래서 죄송한데, 진짜 술 끊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파괴. 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여기다가 술이 나왔는데, 자, 볼까요? 18절 중반 이후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들. 아,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통합 측 목사님도 전화하고, 여기서도 전화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전화가 저한테 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축사 몇 년 했어요? 아, 몇 년 했습니다. 그동안 공격 안 받았어요? 아, 저는 뭐 별거 없고 제가 이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악귀들의 공격을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근데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진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 잡은 영혼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가 이 귀신 충만한 영혼을 오라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내 밥이었는데, 그렇죠? 사단의 밥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누굴 미워하겠어요? 그 목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향해서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자, 첫 번째는요. 귀신 안 들리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방법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가지고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저는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을 저는
이 18절 가지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야, 이게요. 이게 짧은 건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공동을 안 받아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발총이 있기 때문에 공동을 안 당하는 거예요. 저는 기관단총이 있거든요. 5.18 기관총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도 어떤 게 있냐면, 나로 충만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건 뭘 뜻하냐면, 나는 빠질게요. 내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내가 주인 역할을 하던 그 자리에 성령님 주인 되어주세요. 그 뜻입니다. 나로, 나의 고집으로 충만한 삶이었는데 저는 빠질 테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가득하소서.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저는 뒤로 빠질게요.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있잖아요. 성령께서 듣기에 너는 빠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알았어. 그러니 어떻게 안 도와주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는 분은 수십 번도 좋고 수백 번도 좋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5.18 따박총을 계속 쓴 거예요. 다시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증인이라서 이 가운데 훗날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너는 왜 그 기도문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 주님께 책망받지 마세요. 여기 다 증인이니까 그날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영혼이 되지 않기. 자, 오늘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거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해요. 아휴, 그냥 살맛도 안 나고 늘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3일째 기도를 하세요. 3일째 방, 3일째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울해요.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울증이, 이 우울증이, 이 우울한 마음이 악한 영이 주는 역사라면,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거론했죠? 이 우울감이 악한 영이 주는 우울감이라면, 이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론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자. 자, 이곳에 모인 영혼들은 다 이제 증인이니까 삼일체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 역사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주세요.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역사가 악한 역사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 이게 지금 뜨고 있으니까 나중에 방송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요, 차가 기름이 떨어지는 있잖아요.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유원지로 놀러 가는 사람 있어요?
차가 기름이 떨어지는데 호수로 놀러갑니까? 차가 기름이 떨어지는 주유소를 가야지. 성도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성령의 충만, 영적 주유를 해야지. 뭐라고요? 성령의 충, 성령으로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름이거든요. 기름이거든요. 성령으로 기름이다. 사단 기도를 알려드리는데 안 하시면 또 간첩이지 뭐 간첩.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역사가 악령 역사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주세요. 같은 패턴이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같대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